조금 애매합니다. 예. 이수은님이 주신 사연인데요. 강아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버리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버리면 속상해할까요? 기다려시키고 숨기고 가오리가 찾아오고 그 놀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 놀이를 좀 같이 많이 하던 장난감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만 딱 들면 너무 신나해요. 뭘 할 줄 아니까. 그런 것들이 강아지한테 되게 행복감을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오래된 장난감 뭐 이런 것보다 강아지하고 나하고 추억이 있는 장난감을 강아지가 좋아하고요. 그거 예전에 제가 버렸거든요. 큰 봉투에 넣어져 있으니까 근데 다오리가 거기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막 파고 막 후 막 받고 근데 저는 쓰레기 봉투 뜯으려고 하니까 아우 또 음식물이 혹시 들어있나 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뜯어졌어요. 근데 솔직히 조금 아우 좀 짜증이 났어요. 아우 그걸 왜 또 뜯어 막 진짜. 그래서 딱 봤는데 거기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장난감을 물고 저한테 오는데 조금 미안했어요. 네, 왜냐면은 벌써 우리 다오리는 그 장난감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. 저는 우리 보호자님처럼 지저분하니까 이제 너무 딱딱해져 침이 하도 묻어가지고 딱딱해지고 막 끊어지고 버렸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찾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전 다시 그걸 버렸고요. 다른 장난감으로 놀아주니까 금방 있던데요. 아마 우리 이수님도 다른 장난감으로 이렇게 잘 놀아주시면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근데 강아지는 그 장난감으로 나랑 어떻게 놀아줬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. 저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버렸어요. 네. 아름답게 못 끝냈네요. 죄송합니다.